어제 그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이 나왔단 말이죠. 네. 오늘 또 재판에 최순실이 나왔고요. 아유, 바쁩니다. 우리 최순실이. 감옥에 있음에도. 뭐,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미리 여행 연습도 철저하게 해왔을 것이고. 예. 준비된 답변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 거죠. 예. 장시호와는 정말 사이가 나빠진 겁니까?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니, 장시호하고 뭐, 나름대로. 장시호 씨가. 예. 태블릿 PC를 전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유라가 썼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독일에서. 예, 예, 예. 아마 유라하고 최순실이가 함께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유라가 쓴 거를 샀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정유라가 썼던, 그리고 이제 최순실도 공유했던 그 태블릿 PC를 장시호가 검찰에 넘겨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 이모와의 이제 결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청문회 때 이모 잘못 만난 운명으로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본인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거든요. 그렇죠. 예. 79년생인데요. 지난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길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장시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장시호 씨가 결혼하고서 한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어렵게 지난 10년 이상 키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 생각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예. 그래서 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결과 자기가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모하고 결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무엇보다도 이 최순실 집안은 가족 간의 사랑이나 애정이나 신뢰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 이해관계와 돈으로 얽혀있는 아주 독특한 가족 문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시호가 살기 위해서는 이모를 쳐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집안은 워낙 복잡해서 말이죠. 그 최태민의 아들이면서 이복 관계죠. 그 최순실하고는 최재석 씨 증언도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최재석 씨 증언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분 말을 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 이 계측 국면에서 튀어나오는 최순실 쪽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의 고영태 씨나 노성일 씨 말고는 예. 그 이야기를 저는 별로 믿지를 않아요. 아. 네, 믿지 않고 심지어 어제 끈인가요? 아, 예, 예, 예. 대표하고 있는 그 독일 승마 코치 동아일보 인터뷰 등장해서 예, 예, 예. 최순실을 뭐 죽이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기가 쓰레기 주식을 다 샀다고. 예. 저는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리장이 세월호 7시간 등장하면서 뭐 점심을 넣어줬다. 예. 미용사가 뭐 미용해줬다.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또 튀어나오면서 이 끼어 맞추던 퍼즐들이. 예. 엉클해졌거든요. 예, 예,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순수하게 보지 않고요. 예. 누군가가 시켰을. 예. 그런 저는 메시지 멘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지금 뭐 밖에서 최순실은 감옥에 가 있고 주요 인사들도 또 감옥에 가 있는데 누가 밖에서 고영태 씨,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을 위협합니까? 제가 이제 노승일 부장은 청문회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죠. 예, 예. 저는 어쩌면은 노승일을 미행하는 사람하고 예. 최근에 주진우 기자 부인을 향해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가지고 끔찍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별개일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이렇게 드러난 인물들을 예. 국민들이 지켜주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저를 포함해서 예, 예, 예.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테러를 하겠어요?
그러나 급은 줄 수가 있겠죠. 예. 급주고 사라지고 급주고 사라지고 하면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는 저들이 하지 않을까. 그 자들은 공범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지금. 예. 최근에 좀 이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아, 참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죠. 사건이었습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어떤 남자 둘이가 우리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가 이 집 사냐고. 예.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을. 예예예. 예, 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공포 질렸겠어요. 오. 근데 그 시기가. 예. 주진우의 그 사건. 예. 그 다음에 노승일의 그 미행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제 집사람의 그 사건.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어요. 예. 혹시 이자들은 공권력은 아니겠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예. 아무래도 수상해서 말이죠. 예. 자, 의원님, 지금 우리 저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3월 한 10일경 그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예. 2월 초는 너무 좀 무리인 듯하고요. 특히 이제 대선 일정이 만약에 2월 초에 현재 결정이 난다고 하면은 예. 대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죠. 예. 물론 이제 3월 달에 나더라도 촉박한 편이지만은 예. 그래도 뭐 지금 대선 국면에서 하루는 과거에 한 달이니까 예. 그래도 한 달 정도의 더 여유를 가지는 거 하고 아닌가하고는 차이가 크죠.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저희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서운하고요.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그런데 생각을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국정농단을 방조했거나 부역했던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예. 직분을 다시 하겠다? 예. 염치 없는 짓이죠. 더구나 이 염치 없는 보수 정치 세력 등에 얹혀서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선 반기문 전 총장은 촛불의 민심이 뭔지조차도 분간 못하시는 참 한심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정권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쪽이죠. 저쪽이 반기문 아니라 반기문 할아버지가 나와도 국민들은 저쪽에 정권을 다시 줄 생각은 없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국민들이 볼 때 마음에 들어하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열을 정비하느냐 여기 달려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대권을 우리가 잡고 못 잡고는 집권을 우리가 다시 하고 안 하고는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즉 우리가 단합하고 예, 예, 예. 통합하고 예. 연대하는 이 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파에 상관없이 예, 예. 야권의 정치인들이 이 우리 야권 전체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서 우리 쪽의 표가 하나도 새나가지가 않으면서도 중도표들이 우리에게 아, 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저는 6대 4 정도의 결과로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 단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우리 최순실의 실체, 이 실존을 제일 먼저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또 박근혜 정권, 사악하고 불의한 정권에 종말을 이끌어내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